목사님 말씀 세리 축하를 먼저 다 받으셨으니까 이제 좀 축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의 종료의 말씀 또는 본인의 말씀 또는 본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렵지만 한번 이날은 평생에 딱 한 번이니까 목사 안수받으신 분이 앞에 나와서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하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고민하셨습니까? 고민하셨습니까? 어떤 고민하신지는 제가 이 시간을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 나라는 사람이 없어져야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실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풍신도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해볼 거 얼른 해본 사람인데 야 이걸 다 버려야 되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이제 나는 끝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받은 말씀을 그때 기도하면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읽기는 쉽고 듣기는 쉬운데 행함에 삶 속에서는 다 잊어버리는 이 구절이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으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받으실지는 전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아십니다. 제가 초두에 요한이 유대 강내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할 때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쉬운 얘기 아닙니다. 자기에게 받은 소명, 받은 사명 그것을 지키기 위한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영이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말같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 목사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말씀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드리고 예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축하를 많이 받으셨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축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은 좋지만 중간에 과정을 통해서 보면 축하받은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장로님 말씀 전하면서 그런 말씀도 있었더라고요. 아니 또 다른 분 말씀도 있어요. 목사로서의 존엄이 없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란 칭찬이란보다는 목사가 목사들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누가 나를 보고 있는가가 무서울 정도의 몸가짐을 다루지 않으면 여러분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라 욕먹는 자리에 내가 끼게 된다고 하는데 그건 결국은 한 생명을 구원한다고 하는 하나님과 약속이 깨지는 것이더라고요.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 목사란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바쳐서 충성한 거예요.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바쳐서 충성한 것이더라고.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분, 세 분께서 받은 직분이에요. 직이라고 해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제가 나와서 수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 나와서 내가 죽어야지만 사람들이 따라오더라고요. 내가 팔팔하고 내가 힘께나 자랑하면 지식 자랑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것 같죠? 천만에 돌아서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보면 저보다 세상 학문도 높으신 분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아 저분은 목사님이구나 라고 하는 존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끝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엉망이면요 사람 앞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도요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제가 고민해 보시냐 목사 안수 목사직에 대한 고민해 보시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둘째로 나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순종이에요. 누구한테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답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COVID-19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들이 어려움이 있지만요. 여러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떨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다.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시작하시면요 여러분 코빅나치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성도들이 따라온다고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 자기 생명은. 오직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주의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때 주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금쪽까지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나 가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남보면 칭찬받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분, 오늘 짧은 말씀 드렸지만요,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오늘 내 생명을 주고 예수 생명이 내 삶을 지배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귀한 기능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